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38페이지 임대차 효력이죠. 1번 임대인 의무,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2번 고장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선해 줄 의무가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부분은 임차인이 알아서 고쳐야 된다. 두 번째, 임대인의 이 수선 의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배제되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기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다음 오시게 세 번째,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매도인의 담보치가 하나 민법 규정이 임대차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 소규모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해야 되고 또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됐더라도 여전히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판례 설명드린 거고 추가로 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임대인의 인의 보호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 자, 임대차 임대를 줬을 때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보호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 원칙 없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건 주택 임대차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임대해 줬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는 거죠. 또 아니면 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서 임차한 분이 다쳤어요. 돌아가셨어요.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수선해주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줄 의무까지만 있는 것이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물건이다 보니까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임대차거든요. 근데 여간방에서 하룻밤 잤는데 도둑이 들어서 털렸다.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또 아니면 병원에서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입니다. 근데 입원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환자분이 돌아가셨다. 임대인이 뭘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다만 숙박 계약입니다.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있다.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나오죠. 1번 임차권가 사용 수익의 범위인데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용법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해지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번 임차권의 대항력이죠. 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져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꼭 등기를 해야 되느냐? 문제 돼 우리 민법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그 토지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갖게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임차권에 관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해요. 다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비용 상한초 조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은 지상물 매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 함께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시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임차인은 비용 상한청구권이 있습니다.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할 것은 피로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죠.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죠.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임대는 적극적으로 수선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것이니까 수선부 피로비는 임차인이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피로비 유익비 상한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유의하실 것은 임차인의 비용 상한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고요. 또 목적물에 관해 성립한 채권이니까 뭘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 가액의 증가분이 있어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청구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과 가액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임대인이 지급하면 된다라는 것은 점유자와 똑같죠. 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점유권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점유권과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등의 임차인입니다. 건물 등의 임차인이 뭔가 살면서 부속을 시켰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임대인 소유가 된 것이니까 이때는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 부속시킨 물건 때문에 그 부동산의 가액이 가치가 증가됐다면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에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속물 매수용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용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못 산다라고 뭐 할 수 없냐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등의 매수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하려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합이 되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켰어야 된다. 따라서 무단으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죠. 토지에 관한 임대차가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되면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못 사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지상권과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상권과 다른 점이 있는데 만약에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었고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인해서 소멸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토지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추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 임차인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교재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졌는데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판례도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545페이지에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545페이지 1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자 구성 부분이 됐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잖아요. 되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대상이 된다. 맞는 점이죠. 2번 부속물 매수청구권 임대인의 동의로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에 한정되지만 다시 말하면 동의 또는 매수에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청구권 그러한 제한이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에 포기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지만 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앞뒤가 뒤바뀌어 있죠. 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는 것은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고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그런 제한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29의 기출문제는 1번도 기출문제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류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맞겠죠.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구성 부분이라는 말은 뭐죠? 부합됐다는 거죠. 부합됐다면 유익비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이죠.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익비 상한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한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고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아,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가 허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 이제 임차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첫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가본을 보시면 이 차임은 꼭 금전일 필요는 없는데 조심할 것은 후불이 원칙이죠. 그래서 월세면 월말에, 연세면 연말에 매년 지급하고요. 수확물이면 수확 후 지체 없이죠. 그래서 후불이 원칙이죠. 물론 특약으로 선불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번, 차임 증감 충권이 나오는데 A번이죠. 일단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어요. 그러면 그 멸실된 범위 내에서 차임 감액을 임차인이 청구할 수가 있고요. B번, 경제 사정 등의 변동을 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전세권에서 있고 주택임대차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증감청구에 대해서 증액청구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0분의 1을 초과하든 100분의 1을 초과하든 1000분의 1을 초과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제한이다. 꼭 조심하시고. 그다음 판례는 뭐냐면 요 증감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건을 갖춰서 만약에 증액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청구했다면 형성권이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청구한 때 즉시 뭐가 되는 거냐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요 시점에서 증액을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못 주겠다라고 거부하는 바람에 재판이 제기가 된 거죠. 재판이 제기됐는데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증액이 된 거냐? 판결 난 때부터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증액을 청구한 때부터 증액이 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 즉시 뭐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당사자 사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주는 차임은 증액 청구 의사표시란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가 아니라 증액 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은 법원의 판결이 냈을 때부터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 청구한 즉시 뭐가 되는 거죠? 증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재판이 6개월이 걸렸다 그러면 6개월 이전에 부분에 증액된 부분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측에 보시면 4번 부동산 임대인에 뭐가 나오냐면 법정 담보 물권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거거든요. 임대인이 차임을 제대로 안 줘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안 줘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입니다. 이거 저당권을 했던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는 것은 법정 전환권이에요. 만약에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이게 뭐죠? 법정 질권인 거예요. 개념만. 자, 건물을 압류하는 건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는 건 뭐라고요? 법정 질권이다. 이 정도죠. 그다음에 4번.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몇 기요? 2기. 2기. 따라서 월세면 두 달치, 연세면 2년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B번인데 밑에서부터 셋, 여섯, 아홉 번째 줄이죠. 그리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해지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는데 그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저당권자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토지 임차인이에요. 을이 갑의 토지에 임차권을 근거해서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뭐가 설정되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뭐 했어요? 해지를 했거든요. 그럼 해지라면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고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돼야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따라서 해지했다는 사실을 건물의 저당권자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임차물의 보관 의무.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에서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판례가 있는데 이거 어떤 판례냐면 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추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목적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했다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 주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임차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해서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면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고요. 그럼 멸실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주의무를 다했다는 사실, 자신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최근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네 번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건물 가격 등 인상으로 임대료 변경료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히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죠. 특히 여기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2번.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민법 628조 규정은 월세가 있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에 있는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X. 물론 보증금에도 적용돼야 되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3번.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요. 그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왜요? 임차는 유효하니까. 다만 예외적인 것인데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3번은 맞는 점이죠. 4번. 차임 감액 금지 특약. 감액할 수 없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차임 증액을 청구한 때는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 시에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증액 청구하면 청구한 때 바로 증액되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증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작년도 문제네요. 임대차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여럿이 공동의 임차인의 임차는 연대의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3번.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가 발생한다. X죠. 결정이 있더라도 언제부터 증액된 거죠? 증액 청구 시. 따라서 증액 청구한 때부터 지연 배상금을 줘야 되는 것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료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5번. 연체 차임이 일기 차임에게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니까. 맞는 질문. 답은 뭐죠? 3번이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